예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두 분을 소개한답니다. 2018 MBC 방송연예대상을 끝낼 대한민국 최고의 MC 두 분 소개합니다. 여러분, 김용만 씨와 서현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친근한 외모와 매끄러운 진행으로 국민 남편에서 부드러운 환영을 벌이고 있는 비상하는 원조 국민 MC 김용만 씨와 우리 MBC 연예대상의 중심을 잡아준 팔방민 우리 서현 씨의 무대로 어제 더 경험 있으십니까? 가운데부터 갑니다. 다들 기자님들 다정하게 모습을 잘 지켜주시고 왼쪽으로 예 한 번 더 다정한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른쪽 한 번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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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예 방송연예 대상 MC로서 예 네. 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 연기 대상 관전 포인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상이 아무래도 뭐 궁금하겠죠. 예, 대상 후보들이 워낙 쟁쟁하신 분들인데요. 아시다시피 뭐 남자 분석이 여자 분석인데 어떤 분이 받을지 저희도 판단이 안 되죠. 예, 아주 궁금하고요. 그리고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그 베스트 드라마 가장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무엇인지 또 그것도 투표를 통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역시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현 씨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저와 함께 MC를 보는데 워낙에 또 MC를 혼자서도 잘 보는 분이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묻어가려 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아, 괜찮으시고요. 저는 오히려 김용만 선배님과 함께 MC를 보게 돼서 정말로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제가 더 묻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제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가장 기대되는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배우가 있다면 누구? 네, 저는 뭐 다들 좋아하셨던 저는 레드 인테리어스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예, 그 서지섭 씨가 온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그분과의 또 잠시 후에 또 개인적으로 또 인터뷰를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하는 1대1 인터뷰도 제가 하기로 해가지고 보좌님들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주변에 다른 분들 몇 분들께서 김용만 씨가 오늘 뭐 진행이 지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예. 체력적으로 좀 걱정되지 않나? 아, 저는 뭐 요즘도 저 조기 축구를 통해서 체력 관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날을 위해서 4시간 정도는 거뜬하고 어제도 사실은 방송연예대상 제가 이제 밑에서 쭉 지켜보면서 리허설 겸해서 왔었거든요. 이 저 단기 리스가 아니라 장기 리스예요. 예. 또 옆에 또 비타민인 서현 씨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제와 달리 전혀 지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해서 예. 준비한 뭐 이런 몇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오늘 도전입니다. MC 도전입니다. 장기 리스 축구로 달리는 아침을 한번 저희 얘기해 테스트를 받아보고 MC로서의 아니 많은 분들이 미션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체력적으로 가능할지를 원정민 MC의 원정민에서 3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자 둘 아! 네! 오, 대단히 높습니다. 대박입니다. 역시! 역시 김용만 씨! 서현 씨! 서현 씨 도전? 아니요. 대단합니다. 네. 아, 현장에서 환영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순발력과 센스를 확인하시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MC 김용만 씨와 서현 씨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등장하시는 분 있습니다. 아, 마지막 번 주세요. 자, 왼쪽도 한번 가시고, 네, 오른쪽도 한번 보시고, 역시, 네, 네. 처음보다 많은, 감사합니다. 네, 오늘 MC 두 분의 인사를 올렸습니다.